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9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아리곡에 위치한 북카페 원 애플어데이에서는 9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 심야책방 행사를 진행합니다. 욕망이란 주제로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행사로 참가비는 무료이며 음료와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화 예약 필수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 북카페 원 애플어데이와 함께 재미난 이야기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월곡동 루나밸리 아파트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체 소소한 행복에서는 마을 주민과 지역 내 마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위하여 마을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장소는 반월광장과 중앙광장이며 태양광 목걸이, 크로스백 만들기 등 무료 체험 부스와 아나바다, 암터, 색스폰과 우크렐레 연주 등의 공연, 그리고 먹거리 등이 준비됩니다. 다채롭고 알찬 행사들로 가득 찬 이번 행사에 지역 주민과 마을 활동가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아리곡에 위치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난 회사랑 안마자에서는 9월 27일 금요일 윗집 H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 전시회를 갖습니다. 여러 개의 일러스트로 꾸며질 이번 전시회는 생활예술 작가의 일상 생활에서 탄생된 작품들로 뛰어난 상상력과 재미난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오전 11시부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저녁 7시부터는 라이브 공연 및 포트럭 파티가 진행됩니다. 9월 마지막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달빛마루 도서관에서는 책 예술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색다른 전시를 소개합니다. 이 전시는 달빛마루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모임 달빛 동락에서 대출이 많은 도서들을 선정해 책을 읽고 여러 장르로 다시 책을 소개하는 장르 통합 전시입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독후감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이번 전시는 9월 28일까지 달빛마루 도서관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문의는 달빛마루 도서관으로 하시면 되며 즐거운 전시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 입주 단체들의 네트워크 모임인 공자의 식탁에서는 10월 2일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 타일공예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너 하나 나 하나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신청 문의는 성북구 마을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길 바라며 선착순 30명 모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 바랍니다. 잘 지내고 있어? 종종 전할게 라는 뜻의 종암 쫑알단을 소개합니다. 종암 쫑알단은 종암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주축으로 동네 소식을 전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모인 주민 모임입니다. 종암 쫑알단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동네 이야기를 부담 없이 편안하게 공유하고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체 모임입니다. 신문의 고정관념을 깨고 마을신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종합 쫑알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9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